랭킹쇼! 오, 나의 주식! 주식! 예, 이건입니다. 네, 유창고입니다. 네. 자, 어제 오늘 이제 그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그렇죠. 계속되다 보니까 어젠 좀 버티다가 오늘은 결국에는 조금 시장 발목이 잡힙니다. 그렇습니다. 그 오늘은 영 버티지 못하는 분위기. 네. 사실 최근 장에서는 해외 증시가 좀 부족해도 우리 증시 잘 버텨주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지금 보니까 코스피도 코스닥도 네. 모처럼 둘 다 1%대 빠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침울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지수를 좀 멀리 보면은 네. 좀 오른 것도 있어요. 맞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내리는 것도 거기에서 좀 이해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수에 뭐 너무 목을 매기보다는 맞아요. 우리가 종목별로 잘 헤쳐나갈 필요가 있겠죠. 아, 그런데 지금 갖고 계신 종목들 골치가 아프시다면 오늘 랭킹쇼 함께 하시면서 종목 진단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언제 뭐 지수 봤습니까? 요즘 종목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그럼 오늘도 랭킹을 한번 함께 맞춰보시면서 할 텐데요. 네. 아, 이게 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아, 오늘의 주제를 공개하기에 참 부담이 되는 상황인 게 네.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 이거 참 쉽진 않습니다만. 뭐 이런 날도 있는 네. 거죠. 네. 정해진 주제는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세요? 오늘의 주제 뭐죠? 띄워주십시오. 나옵니다. 뭐예요? 요겁니다. 게임. 아, 게임 많이들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뭐 저희 둘만 해도 조금 난이긴 하거든요. 게임 하시죠? 저는 하죠. 네, 저는 하는데 청할 건 안 돼요. 아예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멘트가 굉장히 그, 네. 건조하지 않을까. 네. 건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중에서도 모바일 게임의 맞아요. 랭킹입니다. 자. 사실 저는 좀 낯선 이름들이. 뭐가 낯설어요? 프라시아 전기 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처음 봤어요. 그리고요? 피파, 로블록스 저런 건 압니다. 아, 뭐 워낙에 유명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탕탕특근대는 뭐죠? 애기들 하는 건가요? 애기들이 하기에는 제가 지금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마흔 네. 살도 하는 탕탕특근대. 그리고 저기 디스라이트를 뭔가 디스할 것 같기도 하고. 뭔지 정체성을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아. 자, 이렇게 4월 1주차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다섯 가지 게임들. 아, 인기 순위가 좀 어떻게 나왔는지 오늘 이 순위를 함께 맞춰나가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랭킹이 함께 맞춰나가는 동안에 종목 진단 열심히 도와드릴 거예요. 아,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얼마나 좀 올라오고 있는지 잠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니까요. 금두우님께서 티플렉스 금두. 가지고 계십니다. 아, 오늘 함께 하실 이종복 전문가께 콕 집어서 여쭤보셨네요. 네. 오늘 두 분이 나오시는데 예. 1시 반까지는 이제 마제스트 전문가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후반전은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래서 티플렉스 말씀해 주셨고 또 러브쑥이님께서도 함께 항상 해주시죠. 아, 컴투스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네. 또 왜요? 미란 앵커께서 우리 운동만 하는 창호 앵커. 아이고, 네. 게임은 안 하고 운동만 오로지 하고 있습니다. 아, 실전으로 그렇게 하는 게임처럼 운동을 하는 우리 창호 앵커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종목 진단 몇 개 올라오긴 했는데 네. 저희 또 메인은 종목 진단이니까요.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남겨주시고 맞아요. 전화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 적응 못하신 분들도 계시죠. 지금 저희 랭킹을 맞춰가는 동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네. 더 많이 종목 진단의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많이들 채팅창에 이야기 좀 남겨주세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개편이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계속해서 화요일부터인가 이제 열심히 네. 좀 채팅을 해주시는 분 종목들은 진짜 예, 대놓고 지금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오픈 이런 프로모션 맹사요? 놓치지 마시라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좋아요. 일단 전반부 함께 주실 토마토 투자클럽 마제스터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도 역시 구독과 보기 좋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들어온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닉네임 일단 좋습니다. 계좌의 봄날을 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거든요. 그러네요. 자, 코닉 오토메이션입니다. 아, 매수 가격이 4,450원이고요. 네. 비중은 15% 가지고 계시네요. 아. 일단 지금 보시다시피 4,175원. 오늘 3.5% 떨어지는데 네. 뭐 장이 1% 넘게 밀리니까 이 정도 떨어질 만도 하죠. 자, 일단은 코멘트도 같이 남겨주신 게 이 종목으로 여러 번 수익을 내셨대요. 아. 자, 그런데 이번에는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아, 욕심에 그런... 아, 잠깐만요. 아... 수익이 났다가도 팔지 못했다. 아, 진짜? 욕심이 역시나 항상 문제가 됩니다. 멘탈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일단 손실권으로 들어섰는데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코닉 오토메이션 네. 지금 손실권인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자, 이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이 매매를 뭐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박스권 하단의 매수, 상단의 매도 이렇게 이제 전략을 세워서 매매를 한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이 고점에서 이제 빠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손실 구간도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거 일단은 시장이 또 올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박스권으로 대응하고 이번 타이밍에서는 이게 계속 끝까지 박스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보세요. 직전 저점선이 이제 4,100원에서 4,200원 이 정도 선인데 하단선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지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져서 빠진다 그러면 손절 물량이 좀 출회가 될수 있는데 이게 시장이 빠지면 약간 실망 매물도 좀 출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노선을 4,000원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뭐 그래도 뭐 10%잖아요. 그렇죠? 4,000원까지는 좀 빠질 수 있는데 빠진 이후에 다시 반등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타이밍에서는 박스 전략을 구사를 하기보다도 그냥 반등 시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시장에서 지금 타이밍이 중소형주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올라봐 줘야 되는데 그 거기에 올라오지 못하니까 실망 매물도 출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4,000원 선권까지의 좀 하락. 뭐 여기서 한 4, 5% 정도까지 좀 빠질 수는 있습니다. 예, 빠질 수는 있어요. 왜 코스닥 시장이 약간 지금 오버슈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빠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4,000원권까지 살짝 눌린 이후에 반등 나온다. 그러면 4,500원,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한 가격 선에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 그 기간은 일단은 코스닥 시장에 반등 시 매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큰 흐름 한번 잠깐 볼까요? 이게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번 급등 나온 시세는 저는 그 이후에는 잘안 봐요. 한 시간이 1년에서 최소 2년은 넘어야 돼요. 2년은. 2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반등 시 정리를 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이고, 제가 하나 얘기를 좀 해드리면, 박스 전략인데 굳이 이런 종목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종목인데 하단선에 내려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매매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종목 교체 의견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닉 오토메이션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좀 아쉽긴 하네요. 종목 교체 의견 나왔고요. 여기서 조금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뒤로 다시 올라오게 되면 본전 부근에서는 매도를 해보시고 다른 종목으로 살짝 눈길을 돌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코닉 오토메이션 살펴드렸고요. 계좌의 봄날을 님께 다른 종목에서 또 봄날처럼 아주 그래요.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채팅창에 게임과 관련해가지고 5위 맞추시는 겁니다. 예, 5위 일단 5위 먼저 계속해서. 맞추고 갈게요. 예, 네. 계속해서 게임 5개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대부분 이제 네. 주식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게임은 약간 메인이 아니라 서버가 될 수밖에 없어서. 게임주 투자하시는 분들 정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일단 많은 지금 투표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 한 번만 더 띄워주시죠. 오늘 랭킹 목록에 오른 5가지, 네. 종목이 아니죠. 게임입니다. 자, 프라시아 전기, 피파 모바일, 탕탕특공대, 로블록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라이트까지 해서 이 5가지 게임 중에 랭킹을 좀 맞춰주고 있어요. 5위를 먼저 맞춰주신 분, 일단 답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네. 이제 저 모바일 게임은 이제 매출 기준이 아니에요. 예. 매출이 돼버리면 무조건 리니지이기 때문에 어허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냐 기준으로 저희가 1위부터 5위를 뽑은 접속자? 거예요. 네, 접속자 순서니까 그거 체크해 주시면서 네. 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답변 잘 해주시면 저희가 종목 진단의 기회 폭넓게 드리고 있습니다. 꼭 네. 맞춰주시고요. 자, 네, 다음 그러면 종목 진단 가볼까요? 좋습니다. 이번에도 마제스터 전문가님께 도움을 요청하신 분은 즐거운 네. 백수님께서 계좌의 봄날 즐거운 백수 오늘 닉네임들이 뭔가 다 스토리가 있어요. 뭔가 낙관적이어서 좋습니다. 네. 자, 코엘 패션을 지금 뽑아달라 해도 해주셨는데 매수가가 4,550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매수가보다 살짝 위긴 한데 최근에 이제 일봉으로 보면은 한 3거래일 정도 밀렸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30%의 비중을 담고 있는데요. 전고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게 한 5,300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도달 여부가 가능할지 오늘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지금 현재 어제까지는 쭉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 매수세가 좀 줄고는 있습니다. 자, 코웰 패션
좀 자세한 방향성 알아봅니다. 네. 자, 전문가님, 코엘 패션 어떻게 보십니까? 야, 이 코엘 패션, 지금 일단 뭐 가격은 다 빠져 있는데, 이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시장과 약간 동떨어져 있다는 건 우리 시청자분들 알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만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매매를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바닥을 찍고 정고점까지 가겠느냐.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로 보고 있고, 이 종목 자체가, 지금 보시면, 자, 수급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아까 우리 수급 보면 메인들 매수를 하는 상황인데, 저점에서만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강하게 가지는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건, 거래가 많이 빠지고 있지만, 거래가 줄어들고 있지만, 주가는 많이 빠지지는 게 아니다. 즉, 이 변동폭 자체가 큰 캔들의 어떤 흐름이 아닌, 캔들 자체가 좀 단봉의 캔들이기 때문에, 빠져도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매수한 가격 4,500원 선권까지 내려오면 다시 찍고 올라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포인트는 이제 전고점까지 가겠느냐? 전고점이 지금 현재 가격에서 20% 돼요, 그죠? 20%의 목표치를 보고 대응하신 것 같은데 전고점까지 가는 건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략을 제가 세워드릴게요. 비중이 30%인데 비중 반은 딱 자르세요, 그냥. 무슨 말씀 아시겠죠? 비중 30%에서 15%는 비중 조절하시고, 그리고, 4,500원의 가격 하락 조정을 염두한 전략. 4,500원까지 빠지고, 그리고 전고점까지는 이제 좀 힘들 것 같고요. 5,000원 선. 이 장대 양봉의, 중심선에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주가가 이 장대 양봉, 지난 3월 16일에 거래가 터졌던 장대 양봉의 중심선을 돌파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 거기는 전략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3월 16일 날 대량 거래가 터졌단 말이에요. 대량 거래 터지고 이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이게 주가가 유지가 되고 그 두 번째 거래량이 대량 거래 터지고 다시 매집을 하기 위해서 주가를 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봐도 지금 현재 시장의 모멘텀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쵸? 코엘 패션이. 그래서 약간 지금 매집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장대 양봉의 저점선, 즉, 4,500원에서 5,000원 선에 박스로 좀 당분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세력들과 함께 같이 가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저는 뭐 할 말 없습니다만은 이 내 전략과 또 세력들의 전략은 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중 조절을 분명히 한 이후에 지난 3월 16일에 박스권 이 장대 양봉의 중심선을 돌파하느냐 그 가격선이 이제 5,000원인데 5,000원권까지 목표를 보고 그 이후에 양봉의 중심선 위에서 논다 그러면 다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때까지 일단은 보유 관점이고 지금은 비중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즐거운 백수님, 코엘 패션이 좀 무겁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원하시는 목표가까지 가는 건 좀 힘들고, 지금에서 한 몸무게를 한 50kg 정도 줄여야 됩니다. 15%의 네. 비중으로 해서, 이제 5,000원 선까지 가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좀 필요한 전략을 다시 한번 수립을 하는 게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시니까, 코엘 패션, 네, 마제스터 전문가님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 그리고 이것 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네네. 올해의 랭킹, 모바일 게임 순위를 맞춰가고 있잖아요. 그 유튜브 채팅창에 투표하는 거 있죠? 그거는 여러분 그냥 1위가 뭘까? 이렇게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와 중간중간 얘기를 하는 거는 이렇게 5위도 한번 이야기해보고 4위도 이야기해보고 대화 나눠가는 용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구별해서 생각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저희와 대화 나누기만 해도 적극적으로 참여만 해주셔도 그렇죠. 종목 진단의 기회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요거는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러면 자 다음 종목 진단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전화가 지금 와 있는데 예. 전화 한번 바로 받아 보겠습니다. 네. 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당첨됐어요. 네? 당첨됐다고요. 아, 당첨이 되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아, 전화 말이... 연결이 돼서 전화 하나 연결이 돼서. 예, 연결하기 쉽진 않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고 오늘 한번 종목진 다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네네. 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KCS. KTS요? KCS. 네, 네. 아, KCS. 네. 아, 요거 그럼 매수 가격하고 비중 좀 알려주시죠. 12,400원에 10%예요. 12,400원에 10%요? 네, 13,600원 찍고 내려올 때. 맞아요. 그러네요. 아,
이거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양자 컴퓨팅 이거 관련해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아 이거 한번 많이 올라가고 나서 들어가셨군요. 네, 올라가서 내려올 때 샀는다고 한 높게 샀네요. 예, 지금 불안하신 게 아무래도 한 차례 급등이 나왔었고 아, 오늘 또 장도 밀리고 이거 이대로 빠져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이 좀 되시죠? 네, 아니 그냥 걱정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어떤 점을 여쭤보면 될까요? 우리 전문가님들의 진단이 잘 필요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손절을 앞으로 손절을 해야 할 것인지 예. 어떻게 할 것인지 손절. 네, KCS 대응 전략을 한번 상세히 알아볼게요. 네네. 네. 자, 마지스터 전문가님 KCS입니다. 요거 지금 얼마 전에 급등 나오고 나서 그 뒤에 들어가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대응 전략 좀 자세히 정리를 해주시죠. 자,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손절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매수 시점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KCS 같은 경우가 양자 암호치 관련해서 이미 한 단계 제로는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 주가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1차적으로 이제 경고 해제 요건이 있거든요. 이제 주가 시장 좀 안전화 차원에서 종목들이 이제 급등하다 보면 경고라든지 뭐 단일가 매매라든지 위험이라든지 그렇죠. 너무 주가 급변동을 이제 막기 위한 그 시장 조치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야, 이 매매하는 종목과 그리고 약간 좀 나이대를 봤을 때 이 매매 대응 자체가 바닥이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고점에서 사지 않았냐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하실 거예요. 그러면 뭐 전략은 일단은 이게 여기서 빠지진 않는데 이제 올라올 때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매수 시점은 우리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비중이 15%인데 비중 조절은 지금 아직은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번 그냥 4월 3일에 저점이 9,900원에 저점을 찍고 지금 반등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타이밍에 이번 주에서 이제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다음 주까지 한번 이렇게 양봉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2,500원 선권까지는 올라오는 건 제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 12,000원 전후까지는 올라와요. 그러면 그때 일단 한번 매도를 해서 전략을 세우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주봉 한번 흐름을 보겠습니다. 주봉 보시면 주가가 이제 그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조정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길만 남아 있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만약에 매수 타이밍을 저점에 9,000원 이하로 매수를 했다. 그럼 저는 그냥 강력 홀딩을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은 어차피 이제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000원권에 오면 그죠? 전후입니다. 전후까지 올라오면 매도를 해서 종목을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KCS가 9,000원 이하까지 내려오면 그때 다시 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12,000원 전후까지 딱 올라오면 나는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그냥 매도를 해서 다시 전략을 세운다. 이렇게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소장님 일단은 너무 길게 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 네. 참 잘 보시면서 12,000원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답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지켜보시다가 또 혼란스럽다 싶으시면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네, 12,000원까지 보라겠지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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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KCS 정말 급등해버린 종목인데 사실 요즘에 이런 종목들 많아요. 바닥권에서 한번 급등세를 딱 보여줬는데 보통은 그때 딱 따라 들어가시다가 그렇죠. 이렇게 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렇게 고민이 될 때는요 혼자 망설이지 마시고 항상 이런 진단 시간에 진단 요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12,400원에 사셨는데 12,000원에 그래도 최대한 선방하면서 그렇죠. 나올 수 있는 것을 이번 상담으로 또 가져가시니까 전화 주십시오. 네. 예. 자, 그리고 저희가 5위를 한번 그 랭킹 맞춰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좋습니다. 답변이 별로 없네요. 1등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있는데 네. 5위를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 공개해 주세요. 갑니다. 자, 5위는 탕탕 특공대입니다. 이거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 좀비 잡는 게임인데 이거 하신대요 이분이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심플하고 시간 네. 죽이는데 최고다. 아, 좀비를 죽인다고요? 네, 그리고 이 아, 애들용이 아니네요? 아, 애들용 맞아요. 왜냐면 아, 되게 귀엽게 나오기 때문에 아, 하나도 잔인하지가 않다라는 거. 아, 굉장히 애착하는 애착하는 네. 아, 그런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가볍게 하기 네. 좋은 게임이다. 자, 5위에 오른 게임 탕탕 특공대를 이렇게 밝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4위에 랭크된 게임은 어떤 게임일까요? 여러분 한번 답변을 기다려 보면서 저희 또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유튜브에서, 도트님께서, 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아, 이 종목 뭐지? 아, 요거, 이름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일진 머티. 그렇습니다. 일진 머티. 이 종목 전망이 다 됐네. 조금씩 줄여 말하기. 네, 그런 느낌이죠, 예. 네. 자, 6만 5천 원에 사셨습니다. 근데 지금 7만 9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네. 수익권이긴 하시고요. 이제 그리고 30%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이 종목이 이제 장중에 7만 5천 원까지 갔었다가 네. 한번 크게 한번 푹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3월 한 초반부터는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가야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저 꼭대기 거의 전고점이 7만 5천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그 근처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은 계속 파네요. 네. 자, 전문가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이름 바꾸고 지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좀 목표가를 잡는 게 좋을까요? 자, 지금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오늘 7만 900원이에요.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매수한 가격이 6만 5천 원 선으로 이제 매수를 했는데 이건 단기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장기 포인트로 이제 뭐 바닥 탈출이지 않습니까? 그죠? 바닥 탈출이에요, 이제 보면. 주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저희 주봉상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바닥에서 이제 한 단계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예, 한 1200억에서 한 1400억 정도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가에 이제 실적 발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주가는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배열 자체가 이제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로 가려고 하는 모습들도 좀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수급 적인 측면을 좀 보게 되면 외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또 기관들은 꾸준하게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개월치 한번 볼까요? 6개월치. 6개월치 봐도 꾸준하게 이제 저점 매수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 실적 발표를 하고 2분기까지 목표치를 보게 되면 이 8만 원에서 8만 5천 충분히 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비중이 30%이다 보니까 어떻게 고민을 할까? 이게 이제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면 비중 좀 줄이고 장기로 가면 되겠죠. 이건 단기 하지 마세요, 단기. 그러니까 비중 30% 중에서 10% 정도는 7만 5천 원권에서 입절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단기 매매 짧은 파동 보지 마시고요. 네, 장기 파동으로 보시고, 자, 일단 1차적인 목표치, 아까 단기는 얘기 드렸어요. 단기는 목표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치를 8만 5천 원까지 그대로 좀 보유를 하면서 이게 이제 역배열이기 때문에 매물 물량 소화를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8만 5천 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다시 종목 질문 올리세요. 그래서 목표치 그냥 보시고 비중만 조금 조절하시면서 그대로 끌고 가는 전략으로 종목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이렇게 짧게 볼 종목이 아니다. 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우선 30% 갖고 있는 것 중에 지금 돈이 7만 5천 원까지 올라오면 거기에서 한 10% 정도 움직여 주시고 네.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8만 원에서 8만 5천 원까지 목표가 2분기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또 팔까 말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때 연락 주시면 예, 추가적으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와 관련된 종목 상담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채팅창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우상영님 오셨고 아 도트님께서 진단 감사다는 인사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인회님께서 아모그린텍과 세아메카닉스 두 종목을 종목 진단 요청해 주셨는데 네. 네. 어우, 비중이 지금 이 두 개가 다예요. 50%씩. 좀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종목 진단도 계속 보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게임 랭킹 맞춰가고 있는데요. 4위를 한번 맞춰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위 답변을 해주시는 분 종목 진단의 기회를 조금 더 저희가 가능성을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열심히 참여해주시는 분들에게 종목 진단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죠. 네, 남은 게임이 이제
프라시아 전기, 피파 모바일, 그 로블록스, 디스라이트 네. 4개 남아 있으니까 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진단을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유튜브에서 네. 그래요. 역시 또 정말 참여 적극도가 거의 뭐 만점을 수렴하는 분 중에 한 분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러브쑥이님. 쑥이님의 종목 진단 도와드릴게요. 좋아요. 저희 그 말한 대로 실제로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자, 쑥이님의 종목입니다. 컴투스. 오늘 종목도 지금 이 주제와 잘 맞아떨어지네요. 아, 역시 센스. 예. 자, 컴투스 매수 가격이 73,250원. 아, 비중은 많진 않아요. 5%. 아. 오랜만에 수익권에 왔는데, 그렇죠. 지금 73,600원입니다. 그러네요. 점점 수익이, 줄고 있어서. 불안하죠? 아니, 오랜만에 이렇게 모처럼, 지난해 정말 고생하다가, 네. 수익 났을 때 기뻐서 더 많이 올라가라 했는데, 주춤하면 진짜 아쉽거든요. 이런, 아깝죠? 예. 네. 자, 그럼 저희가, 어떻게 수익을 더 낼 수 있을지 목표가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제스터 전문가님, 컴투스입니다. 요거 목표가 더 수익 욕심낼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질문이 이제 오랜만에 이제 수익권 그죠 이제 종목이 오랜만에 수익권에 왔다는 얘기는 만약에 손실 이제 매수 가격을 안 올려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보이는 대로만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닥권에서 게임주들이 지금 2차 산업처럼 완전히 올라오는 어떤 성장 산업 아니에요 이제는 그죠 아니지만 이제 바닥을 탈피하는 모습이고 컴투스도 자 1분기 이제 야구 게임 라인업 매출이 점진적으로 이제 증가할 수 있는 모멘텀은 있다. 실적이 이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건 분명하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주가가 단기간에 또 많이 올라 있어요. 그죠? 올라 있기 때문에 이 손절선을 얼마를 잡고 목표치를 얼마를 잡고 대응하는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빠지고 어제 좀 싹 빠졌어요. 지난 4월 4일에 장중 9% 올라와서 굉장히 좀 기대감이 컸잖아요. 근데 요 빠지는 폭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7만 1000원 선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아, 7만 1000원 선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전략은 두 개. 만약에 내가 비중 5%인데 수익을 챙기고 다시 밑에서 사고 싶다 그러면 한번 끊어주고 밑에 사는 전략이고 아니면 자, 7만 1000원 선까지는 버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요. 그냥 요게 이제 계단식 상승으로 간단 말이에요. 계단식 상승으로. 계단식 상승은 자, 요렇게 N자형으로 요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올라오는 건데 우리가 기울기 자체가 완만하단 말이에요. 주가가 급등이 나면 기울기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자, 7만 1000원 선의 하단의 가격선 제시를 좀 해드리겠고요. 자, 목표치는 저는 8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뭐 우리가 야구 시즌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뭐 게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지금 이번 4월달, 5월달, 6월달 그러니까 한 4월, 5월까지는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단기 투자자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이런 전략은 좀 힘들지만은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보유를 하겠다. 이렇게 조금 중기적인 어떤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저는 금방 제시한 전략을 해드릴 거예요.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중 5%인데 전체 내 자산에 뭐 고민이에요. 그냥 끌고 가면 되죠. 그죠? 그렇게 전략을 세워서 단기보다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세워서 종목 대응하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컴투스 8만 5천 원 러브 수기님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마제스터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 러브 마제스터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러브 수기님 열심히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또 저희가 계속 도움을 또 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네. 아, 그리고 저희가 사실 종목 진단 들어오면 다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건 있어요. 최근에 바로 진단을 도와드렸던 종목 겹쳐서 도와드리기 쉽지가 그렇죠. 않습니다. 예. 여러 가지 그 저희가 고려할 점도 있다는 점. 안타깝지만 그런 사정도 같이 한번 헤아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송의 모토는 약간 그런 거예요. 이제 네. 어떤 한 사람이 계속 한다기보다는 네네.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네. 공평하다고 보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종목, 비슷한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수혜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하니까 네. 아, 너무 이렇게 서운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을 모셔보기 전에 오늘 네. 아, 5위는 아까 공개를 해드렸고요. 네, 모바일 게임 네. 순위 랭킹 맞춰가고 있습니다. 4위 지금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띄워주시죠. 4위는요. 피파 모바일입니다. 야, 저는 사실 유명하죠. 제가 이 랭킹에서 알고 있는 건 로블록스랑 피파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피파가 그래도 1위 아닐까 생각했는데 아. 생각보다 좀 낮았어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 근데 이제 이게 핫하다라는 네. 의미보다는 아무래도 하는 이제 고정 팬들이 아주 견고한 그런 그렇죠, 게임이 그렇죠. 되겠고 이 게임은 특징이 이제 자기만의 이제 베스트 11을 뽑는 건데 맞아요. 이거 만들려고 돈을 엄청 씁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흔히 말해서 현금을 계속 지르는 그런 네.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주 인기가 공고한 아, 그런 게임이다. 라고 볼 네. 수가 있겠죠. 자, 4위의 랭크드 게임, 바로 피파 모바일이었습니다. 네. 나머지 세 가지 게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남은 게임들이 바로 아, 프라시아 전기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로블록스. 아, 디스라이트, 로블록스. 예. 세 가지 게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순위는 3위의 랭크된 게임이 도대체 어떤 게임일까? 한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 진단 갈까요? 자, 우리 또 아. 금요일 아닙니다. 오늘 목요일이지만 오늘 이분을 만나보는 그런 네. 시간. 인사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이종복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아, 전문가님 이렇게 해보니까 전문가님. 네. 와, 아니 저희가 그 네. 금요일 밤 미스터 진단에서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오, 이 자리가 뭔가 좀 새롭게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자, 사랑합니다 시청해 하면 안 돼요.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완벽한 종목 진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아, 가보겠습니다. 김현철님께서 예. 종목 핑거 1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예. 비중은 10%. 자,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오늘은 안 온 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핑거가 약간 이제 상승권에 머물다가 지금은 아무래도 시장이 흔들려서 그런 건지 약간 좀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0.8%의 하락률을 보이면서 지금 흐름 보이고 있고요. 최근 약간 박스권 내에서 약간 상단 요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종복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전문가님 핑거 어떻게 전략을 짜보는 게 좋을까요? 야, 이거 첫 번째 종목부터 또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여기 이건 창호님 당황하지 마시고 김현철이라는 분은 저는 저분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진짜 누군지 모르거든요. 이 종목 진단에서 제일 많이 종목 물어보는 사람이고 진짜 많은 종목 해준 걸로 기억하거든요. 지금 실시간으로 860명밖에 안 되네요. 다른 분들 좀 악의 구렁텅이에서 내가 구해줄 테니까. 자, 일단 핑거는 요새 특이하게 아 참 말은 끝까지 갈게요. 여러분 다른 분들이 열심히 참여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오해의 소지도 있잖아요. 도대체 김현철 저 사람은 누군데 맨날 이종복이한테 종목 질문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 자 마무리 짓고 핑거 예 네, 좋은 주식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 아, 저분은 현황의 종목을 물어볼 때 보면 좀 겹치는 게 있어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저도 이거 되게 좋게 보는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예민한 거예요. 예전에 더존 디지털인가? 그것도 그랬고.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메타버스나 이쪽 종목들이 주로 조종을 받는데도 이 주식의 움직임이 좋은 것 자체가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메타버스과 주식 중에 몇 종목 또 해드린 게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요새 하도 종목 진단을 많이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찾으면 나오는데 스코넥이었었나? 그렇죠? 예, 요런 종목 제가 진단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들은 지금 꺾여 있는데 핑거는 안 꺾여 있죠? 그래서 이런 주식은 요번에 변곡점에서 지수가 좀 예쁘게 움직이고 그러면 좀 기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지금 변곡점이니까 근데 이게 말이 씨가 될까봐 그냥 가져가시면 제가 봤을 때는 16,000 언저리에서 팔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말이 씨가 될까봐라는 얘기는 저는 무슨 말을 하면 씨가 돼갖고 이게 진짜 무섭거든요. 뭐 첫 번째 핑거 말고 다른 삼성전자 같은 주식으로 질문이 들어왔으면 제가 변곡점이라는 얘기 월요일날 가서 해줬지 않습니까? 325에서 327 정도 지수 단기 고점 본다라고 하면서
이번 그 고용지표하고 CPI가 중요하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바로 장이 반응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 방향을 가급적이면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원래 정수는 약간 이렇게 눌렸다가 가야 되거든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소간의 등락 혼조는 나올 수 있으나 16,000원을 넘어갈 것으로 본다 정도 마무리 허겄습니다. 네. 자,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삔 거 또 봐드립니다. 네. 아주 상세히 또 봐주셨죠. 자, 김현철님께서는 한 박자 좀 쉬어주시고 예. 16,000원 정도까지 봐주신다고 하니까 종목 진단 한번 가격적으로 잘 참고하셔가지고 진단에 수익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지금 종목 진단이 와, 지금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 박하니님, 바돌리님, 인생 봄날님, 선미님, 은숙님까지 막 올라오고 있는데 참고로 계좌의 봄날님, 코닝 오토메이션 저희가 오늘 했잖아요. 아까 첫 번째로 봐드렸습니다. 혹시 방송 놓치셨다면 돌려서 한번 다시 한번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야. 지금 이게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네. 네, 종목 효과. 와, 어마어마한데요. 지금 종목 진단이 네. 너무 밀려와서 저희가 빨리빨리 도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속도 좀 내죠. 네,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자, 이번에는 전화도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네. 받아보겠습니다. 지정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예예. 네. 예. 29,500원에 비중이 20%인데 아, 네, 이거 얼마 전에 들어가신 건가요? 예. 오늘 어떡해요, 이거? 아, 오늘 너무 많이 빠지는데. 아, 이게 삼성 엔지니어링 참 올해 들어서만 한 40% 가까이 많이 올랐는데 하필 또 이렇게 올라오면서 들어갔더니 내려갑니다. 아,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자, 그러면 삼성 엔지니어링에 뭐 문제는 없는 건지 네. 앞으로 좀 어떻게 바라보면 될지 여쭤보면 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자, 이종복 전문가님, 삼성 엔지니어링 많이 좀 올라왔는데 하필 또 들어오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게요. 예, 이분 전화 목소리가 처음에 약간 떨린 거 제가 느꼈어요. 피부로 느꼈습니다. 긴장하신 것 같은데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근데 전화 목소리 상으로는 초보자분보다는 좀 주식을 좀 저기 한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이 주식은 올라갈 때 특징을 보면 그러면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밀리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9,500원에 여기서 샀어. 그 다음에 요게 또 며칠 올라갔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얼추 비슷하게 올라가면, 이렇게 비슷하게, 요걸 우리가 N자형 목표치 분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요런 식으로 얼추 비슷하게 올라가면 밀립니다. 요거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지금 많이 빠져도, 이거 사실 많이 빠지는 거 아니고,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릴 수는 있어요. 왜냐면 기세가 약간 꺾였지 않습니까? 밀려 내려오는 기세가 크고. 근데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세게 밀리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단기적으로 뭐 빠르면 내일 정도 들릴 수도 있고 늦으면 금요일에서 다음 주 화요일 정도 타이밍으로 갈 때 이제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올라갈 때 3만 1000원 정도에서 좀 느낌으로 비리비리 하는 것 같다 정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세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처럼 좀 왠지 좀 힘이 딸리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절반 정도만 파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번 제가 길게 봐드리겠습니다. 요 정도로 놓고 보면 또 다릅니다. 요 정도로 놓고 보면 요렇게 올라가고 요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이 주식은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더 크게 가기 위해서 조종받는 거예요. 더 크게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얘는 지금 전화하신 분이 27,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언저리에서 샀어야 지금 조종받는 걸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좀 길게 봤을 때는 27,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언저리 정도까지는 흔들릴 수도 있어요. 주식시장 2분기 상황에 따라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고. 그치만 이거는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제 바닥 탈출하는 거고 길게 봤을 때 근데 건설 섹터를 길게 보라고 하는 것도 아이러니할 수 있는데 좀 이따 알려줄게요. 이거는 아무리 못 가도 5만 원 가야 돼요.
이 얘기 듣고 또 되게 좋아하겠다. 그죠? 예. 대신 얘가 5만 원대로 가기 전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CS 윈드 아시죠? CS 윈드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것도 나중에 이 박스권 넘어가면 되게 크게 가거든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건설 섹터에 있는데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했냐? 이건 장기적으로 긍정,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 29,500원대 감수 이거 정리해 안 해드려도 되는가?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가 모르겠어요. 예. 단기적으로는 약간 이렇게 흔들려도 장기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매수가가 높은 위치에서 따라 들어갔기 때문에 주가 패턴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할 때는 한 번 정도는 절반 정도 챙겨주고 밀리면 다시 사고 하는 습관도 길들이시고요. 이 주식은 건설보다는 에너지과의 주식, 플랜트 위주의 주식이라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실적이 다른 건설주에 비해서 좋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호흡습니다. 자, 소장님 삼성 엔지니어링 꼼꼼하게 살펴드렸습니다. 답변 내용 만족하셨습니까? 아, 예. 엄청 오랜만에 지금 조국목 진단이 그거 돼갖고. 예. 너무 감사드려요. 아, 이거 축하드리고 다음에 또 고민되는 종목 바로 보내주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수익 공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아, 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아주 뭐 유쾌하네요. 아, 아주 만족스러워하셔서 저희들도 기분이 좋고요. 네. 또 오늘 이렇게 전화를 하신 분들은 공연 또 오랜만에 또 연락이 됐다고 하니까 맞아요. 또 오히려 저희들도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보니까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아, 지금 게임 얘기도 하셨다가 종목 예. 얘기도 하셨다가 아무 얘기도 안 하셨다가 주제가 없는 얘기 하셨다가 막 하십니다. 아, 아, 유튜브에 지금 점점 뭐 들어오시는 분들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현재 950명. 네. 아, 저희 1000명 좀 채워주십시오. 네, 네. 그리고 뭐 종목 진단이 지금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네. 더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자, 일단은 다음 종목 가볼 텐데 아, 요거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네. 아, 유튜브 종목이거든요. 금도님이 보내주신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 요분이 열심히 참여해주셨잖아요. 3위 때, 4위 때 네, 계속 금도님이 4위 답변해주시고 3위 답변해주시고 뭐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열심히 참여를 해주신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종목 진단 바로 봐드립니다. 네. 자, 금도님의 종목이에요. 티플렉스 3,800원에 10% 금요일 진단 프로 보고 샀습니다. 어? 미스터 진단? 미스터 진단인가요? 자, 더 가져가 봐도 될까요? 이종복 전문가님. 야, 네. 어, 이종복 전문가께서 티플렉스 언급을 또 해주셨던 종목이거든요. 맞아요. 오늘 좋아요. 사실 뭐 지금 히토리 관련된 종목들 다 올라가고 이런 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얼마나 더 가져가도 될지 티플렉스 알아봅니다. 이종복 전문가님, 티플렉스입니다. 나의 반가운 히토리오. 아마 TV 방송에서 이종복이만큼 히토리오를 꾸준히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우리 이건 진행자는 말죠. 티플렉스 이거 비중 좋고 다 좋아요. 과감하게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입장으로 이거 5,000원까지 가져가셔도 됩니다. 아주 짧고 심플리스 베스트. 와, 말 그대로 심플이스 베스트예요. 심플한데 아, 좀 설명 좀 더 해주세요. 심플한 거 예, 알겠는데. 설명 더 해드릴까요? 예, 아, 해주세요. 조금만요. 예, 조금만요. 예, 너무 심플해요. 예. 뭐 중국하고 또 마찰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지금 히토리오가 다 세게 올라가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 히토리오는 금속과 히토리오였고 이건 실적을 겸비하는 주식이고요. 제가 사실은 히토리오로 얘기할 때는 포스코 엠텍보다 처음에는 티플렉스를 더 좋게 얘기했었어요. 이거 엄청난 매집입니다, 이거. 네. 이거 짧게 보면 안 되는 주식인데 실적이 나오는 그리고 TCC 스틸, 하이스틸, 현대 BNG 스틸 해갖고 최근에 스틸 관련주들도 기똥차게 가고 오늘은 황금 ST도 날라가거든요. 이게 이제 리튬 기반 그쪽 금속 관련주고요. 이건 진행자는 알 겁니다. 2구산업이라는 주식도 테레비에서 나처럼 저기하는 사람이 이런 저가주를 얘기하는 사람 없을 거다라고 이거 작년도에 엄청나게 얘기 많이 했고 VOD에 녹화 다 돼 있거든요. 지금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티플렉스가 안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이거 너무 저평가입니다. 요 정도 진단에 이거 사실 5,000원이면 조금 적게 얘기한 겁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자신 있게 심플리스 베스트로 5,000원 딱 던져주신 이유가 있네요. 맞네요. 그것도 적게 던진 거랍니다. 좋은 종목이다라는 아주 네. 지금 그래서 그런지 유튜브 채팅창에 답변 바로 지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그냥 뭐 어디 갔죠? 지금 진단 감사드리는 말과 함께 어디 갔습니까? 방금 전에 좀 확인했었는데 이런... 금주님이 진단 고맙습니다. 심플해도 확신이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진단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네,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짧게 짧게. 자, 아무쪼록 뭐 금두은님께서 요 가격 꼭 기억해 두시고 네. 크게 웃으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자, 자 이제 계속해서 쌓이고 있기 때문에 어우 넥스트 카카오뱅크 네. 계속 올라와요. 잠깐만요. 그럼 종목 진단 가기 전에 네. 바로 3위 한번 빨리 공개를 하고 그렇죠. 종목 진단 가볼까요? 종목 진단 더 재밌어지려고 그래요. 자, 3위 일단 빨리 공개합니다. 갑니다. 로블록스. 3위가 로블록스예요? 네. 1위가 당연히 로블록스겠지라고 하신 분들이 몇몇 계셨던 것 같은데 네. 3위가 로블록스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저희 둘뿐만이 아니라 네.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로블록스 잘 몰라요. 아 그렇습니까?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네. 그냥 게임 들어가가지고 직접 게임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게임하면서 돈도 쓰고 그런 네. 거예요. 예. 자 그럼 남아있는 게임이 딱 두 개입니다. 프라시아 전기와 함께 디스라이트 1, 2위를 여러분 한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공식 공개할게요. 그러면 종목 진단을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 종목 전문가님은 네 번째 종목이 되겠고요. 네. 오늘은 좋은 날 님께서 올려주신 PI 첨단 소재가 되겠습니다. 네. 자, 36,8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많은 비중은 아니고 8%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손실 중에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예. 지금 안녕하세요. 고점 찍고 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240일선과 20일선 지지를 보고 분할해서 들어갔습니다. 아, 이거는 네. 최소한 여기까지 봤을 땐 차트를 조금 이제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스타일. 그리고 추가 매수 시점과 목표가 진단받고 싶습니다. 어우, 자세히도. 아, 역시 공부도 좀 하시는 그런 네. 시청자인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PI 첨단 소재. 자, 어떻게 전문적인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잘 사셨는데 좀 기술적으로 조금 더 공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뭐 다 좋습니다. 비중 좋고 다 좋은데, 일단 PI 첨단, 마케텐을 한 번에도 보는 게 아니고 꾸준히 한 달 가까이만 보든 조금만 봤으면 단 한 번도 이 종보기가 이 주식을 얘기한 적은 없는 주식이죠. 그 다음 지금 PI 첨단하고 지금 날아가고 있는 SK하고의 차이점. SKI, 아이야 뛰지 마라. 그죠? 예.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60일선의 누운 각도와 기간. 무슨 말이냐면은 SKI는 진짜 악의 구렁텅이를 빠져나오면서 용이 승천하듯이 이무기가 승천하듯이 이것도 내가 10만원까지 얘기를 하지 말고 12만원까지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저 이거 5만원 6만원일 때 10만원 받던 주식 더블 났지 않습니까? 이게 기술적 분석을 하려면 이렇게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가장 약한 과 보세요. 뭐가 차이가 나는지 바로 나오죠. 우리 진행자분들도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은 여기서 자꾸 급하게 올라가지 말고 더 겼어야 됩니다. 더 기면서 이걸 더 이렇게 누였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장기간 하락한 초생달 모양이라고 하거든요. 초생달 모양. 그래야 급등하는 건데 너무 빨리 갔다. 그러면 가고 싶어서 간 거니까 나쁘지는 않겠죠?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62선 언저리면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요 가격에서 요 33,000원 언저리까지 원하는 비중 채우시면 수익 날 수 있고 다시 올라갈 때인지 너무 급하게 밀렸으니까 추가 매수하신 부분은 36,500원에서 37,500원 사이에 추가 매수하신 부분은 또 챙기고 그러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60일 각을 누여야 돼요. 이렇게 누이면서 그림을 예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여기서 장기는 기본 6개월 이상입니다. 45,000원에서 5만원 갈 주식이다. 예. 끝. 예. 목표가가 또 높게 나오게 되면서 예. 차트가 또 저렇게 차트로 보니까 설명을 해주시니까 확실히 아 저런 패턴도 있고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도 저걸로 잡아갈 수 있다는 것도 이 차트에 대한 매력을 예. 또 매력 포인트도 잡아 보여주시는 이 종목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공부가 많이 돼요. 그러게요. 네. 저희는 어쨌든 일을 하니까 계속해서 이게 머리에 새겨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예, 네. PI 첨단 소재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뭐 종목 진단 할 게 지금 너무나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 테리님께서 내일 만날 삼촌들 하셨는데 삼촌들. 아, 조금 힘드신 시간인가 봐요. 일단 테리님 좀 힘내시길 바라고 파이팅!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종목 진단 하나 더 가볼까요? 네. 자, 이번에는 또 유튜브에서 아까 제가 기억이 나네요. 저희가 불러드렸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이선민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축하드립니다. 가보겠습니다. 아프리카TV입니다. 아, 매수 가격 볼게요. 9만원 그리고 10%입니다. 오늘 많이 빠집니다. 아, 네, 82,300원. 뭐 그래도 사실 뭐 오늘 빠지는 종목이 워낙에 많으니까요. 그쵸. 자, 아프리카 TV가 사실 뭐 올라갔을 때는 정말 무섭게 올라갔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많이죠. 자, 아프리카 TV 과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종복 전문가님, 아프리카 TV는 어떻게 보세요? 내가 이거 아프리카 TV도 예전에 진단한 기억이 있어서 지금 빨리 찾았거든요. 예, 2개월 전에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 진단해드렸던 주식이거든요. 이게. 그 날짜를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진짜 실시간이고, 대단하죠, 여러분? 1월 27일 날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냥 심플하게 진단해줬던 주식입니다. 1월 27일이면 기가 막히죠, 타이밍이,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또 하나만 얘기해드릴게요. 저는 아프리카 TV라는 이름을 별로 선호하지는 않는데, 그죠? 아프리카 TV가 아니고, 이제 아프리카, 뭐, 배터리. 그죠? 이렇게 바꾸라고 얘기 한번 해주고, 아까 제가 PI 첨단하고, 아이야, 뛰지 마라 얘기해드렸죠? 얘는 한 번 더 돌아간 겁니다. 근데 아프리카 TV는 배터리가 아니고, PI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세게 얘기는 못 하겠고, 이 주식이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갈 때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월 27일부터 쭉 올라서 10만원 왔죠? 우리가 가격 법칙이라는 얘기 많이 해드리잖아요. 10만원 부딪히고 또 밀린 거예요? 그럼 또 가격 법칙? 8만원 언저리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비중 더 사도 됩니다. 좀 더 밀리면. 그러면 이건 진행자가 그럼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볼 텐데, 그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 20% 채울 만한 주식. 다만, 10만원 언저리 또 매도.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깔끔 하실 겁니다. 네. 물고 늘어지지 않겠습니다. 아, 중간에 뜨끔했죠. 아, 지금 순간적으로 그럼 얼마에 팔면 될까요? 라고 다시 돌려서 물어보려고 하다가 대충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네. 아프리카 TV 우리 이선미님의 종목을 저희가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뭐 발빠르게 종목 진단 열심히 도와드렸는데요. 네. 자, 그러면 후반부를 빛내주신 이종복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봬요.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오늘 뭐 종목 진단을 저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많이 도와드렸는데 네. 다 도와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의 랭킹쇼 마지막 남은 두 가지 게임 1위와 2위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1, 2위 동시에 공개해 주시죠. 짜잔. 빠바바. 짠. 네. 그렇습니다. 이 둘 다 순위가 급등한 그런 게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1위가 프라시아 전기 그리고 2위 디스라이트. 네. 이 두 종목이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뭐 프라시아 전기는 요즘 AKG1 오늘 주식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예, 예. 예, 지금 1위의 쌍두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다고 하니까 한번 저도 한번 해보려고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바일 게임 순위 5개로 했고요. 마제스터 전문가와 이종복 전문가가 30분씩 아주 깔끔하게 여러분의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자가진 않습니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네. 저희는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